특히 작년에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뭐 젊었을 때부터 뭐 면역력이 낮아서 그 염증성 질환에 자주 걸리셨다든지 원래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말 그 청산가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청산가리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무섭네요, 선생님.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염증성 질환은 사실 현대인한테 거의 뭐 달고 사는 질환이잖아요. 뭐 다 뭐 위염, 장염 이런 거 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염자 들어가는 건 다 염증이잖아요. 그렇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고령층 암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 염증성 질환 이게 다 바로 활성산소와 관계가 깊기 때문이죠. 활성산소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산화거든요. 항산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항산화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령층 암이 늘어나고 특히 췌장암이나 대장암의 고령층 비율이 많은 게 이런 항산화 능력의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 얘기는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게 활성산소하고 고령층 암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쉽게 말하면 몸을 부식시키는 나쁜 배기가스 같은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이 약 3만 6천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많다. 네, 많죠. 네, 그 질병 원인의 90%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잘 바로 제거만 할 수 있다면 그 많은 병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활성산소를 네. 굉장히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 세포가 공격을 받아요. 정상 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네, 바로 세포에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활성산소와 그 반복적인 염증 반응으로요 세포 손상, 그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요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에 의해서 적시에 잘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돌연변이가 제거되지 못하고 그 비정상적으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증식을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악성종양암입니다. 아니 저는 이 만성 염증이 암을 부른다 이런 말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활성산소랑 관련이 있을 줄은 또 몰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돌연변이의 가장 취약한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췌장입니다. 그래요. 또 췌장이 약하구나. 아니 근데 왠지 췌장 느낌 자체는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의외로 제일 또 약하군요. 네. 약한 장기죠.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췌장은요.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는 장기예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 인슐린이 미쳐서 날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당도 더 올라가게 되겠죠.